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개조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관피아들의 행태는 대통령 머리 꼭지 위에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스포츠 토토를 위탁 운영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는데요.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그 업체 뒤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의 모피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여가 지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한 참사의 근본 원인은 관피아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 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관피아의 폐의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기 일주일 전 조달청은 공개 입찰을 통해 스포츠 토토 위탁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판매 수익금이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 원에 육박하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이권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물론 광고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공개 입찰에도 많은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뛰어들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 공개 입찰 경쟁에 뛰어든 업체들의 명단을 모두 확보해 분석하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6개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뛰어들었는데 5개의 컨소시엄의 대표업체는 모두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해당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 그러나 단 한 곳, 공교롭게도 조달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 컨소시엄만 불과 15%의 지분을 보유한 업체가 컨소시엄의 대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장 많은 35%의 지분은 중소기업 중앙의 KBG의 3호 투자펀드가 대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앙에는 자신들은 사모펀드에 투자만 한 것일 뿐 이 35%의 지분의 대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담당 부장은 전체 컨소시엄의 대표업체인 웹캐시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PEF에 투자한 거고 PEF가 들어간 거지 저희가 뭐 그 PEF 뭐야 컨소시엄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웹캐시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결국 이 사모펀드의 대표격인 운용 주체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모펀드에 있어서 운용 주체가 누구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회사로 따지면 운용 주체가 대표이사 격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 격이죠. 운용 주체니까.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이 사모펀드의 운용 주체는 여의도에 있는 한 전문 투자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회사의 대표는 2년 전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전 차관보 출신이었습니다. 결국 35% 지분의 사모펀드 뒤에는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10% 지분을 가진 K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사모펀드 역시 확인 결과 동일한 투자회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사모펀드인 것처럼 명시되어 있었지만 추적해보니 결국은 하나의 운용주체가 뒤에 있었고 그 운용주체의 대표는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현 조달청장과 행정고시 24회 동기였습니다. 여기에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KTNG의 지분 10% 역시 기획재정부의 우호 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NG는 담배 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야 꼼짝 못하죠. 기본적으로 담배에 붙는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저희 사업에 관련 법이 상당히 영향을 미쳐요. 잘 보여야죠. 결과적으로 이른바 기획재정부 모피아가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와 기획재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KTNG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55%가 됩니다. 이 컨소시엄의 과반 지분을 훌쩍 넘깁니다. 더구나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이 컨소시엄이 스포츠 토토의 최종 운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그 회사의 대표로 내정된 인물 역시 지난해 퇴직한 국회 수석 전문위원 출신. 이 사람도 입법고시를 합격해 차관복급인 국회 수석 전문위원까지 역임한 고위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관피아인 것입니다.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관피아 논란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정부 기관에 또는 뭐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분은 감히 아무 일도 못하겠네요. 그런 논리고 해석이면 그죠?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뭐 하면 관피하다. 뭐 하면 뭐다. 조달청 대변인실 역시 해당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관피아 때문은 아니라면서 협상자 선정에 아무런 법적 절차적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심사 과정이야 절차대로 한 거죠. 그러나 정작 스포츠 토토의 발행 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조달청이 해당 컨소시엄을 스포츠 토토 운영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업체 자금 조달 방안 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조달청의 결정에 사실상 딴지를 걸고 나서면서 사업자의 최종 선정이 늦춰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안하고 사후 영업관에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처음에 제안 요청서에 제안을 했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지. 판매 수익금만 1조 원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스포츠 토토. 그 운영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 즉 모피아가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알고나 있었을까요?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선언적으로 말만 하는 대통령의 관피아들은 속으론 조용히 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지금 관피아 척결이라고 해서 나온 것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동정업종에 대해서 취업을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취업 금지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부처를 좀 넓히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PF 경우인 것처럼 거기 리스트에 딱 맞지 않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숨겨서 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일 여지가 있고. 대통령 위에 나는 관피아가 횡행할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